여러분, 꽁주부입니다. 오늘은 물걸레 청소기. 제가 물걸레 청소기만 지금까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사용을 해봤거든요. 첫 번째는 무선으로 된 물걸레 전용 청소기 두 개를 써봤고, 그리고 물걸레와 흡입 청소가 같이 되는 로보락에서 나온 로봇 청소기. 그리고 네 번째는 유명하죠. 물걸레 키트가 같이 들어있는 LG에서 나온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 에브리봇 엣지라고 있어요. 그거를 지금 리뷰를 해보려고 한 달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요거까지 사용을 해본 결과 장판이나 마룻바닥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진공청소기 사용은 좀 보편화되어 있는데 왜 물걸레 청소기는 덜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실 물걸레질이 손이 더 많이 가고 힘도 더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물걸레 청소기 별로 장단점하고 어울리는 상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여러분, 선물용 신혼집 축하 선물이나 부모님 생신 선물, 뭐 명절 선물, 보통 10만원 선에서 많으면은 20만원까지 생각을 하신다면, 저는 휴스톤 같은 그런 동그란 걸레가 두 개 달린 그런 청소기를 뽑고 싶어요. 일단 물걸레질 그 기능에만 초점이 잘 맞춰져 있고, 사용을 하기에도 그 손목 스냅감도 가볍고 좋았고, 가격대도 지금 제가 사용한 제품을 찾아보니까 한 13만원대면 구입을 할 수가 있고, 일단 물걸레질이 잘 돼요. 바닥에 그 발바닥 자국 같은 거야 뭐 그냥 바로 닦이고요. 음식 클린 후에 말라버린 그런 자국들도 발꾸락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면 금방 닦이고, 무릎을 꿇고 손걸레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잘 닦입니다. 제가 오토비스라고 직사각형 네모난 걸레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상하로 박박 문질러 닦는 형태의 청소기도 써봤는데, 그 제품도 굉장히 잘 닦이고 모서리 닦기에도 더 좋았고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음에도, 이 휴스톰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같은 면적을 이 휴스톰이 좀 더 빠르고 쉽게 닦게 하더라고요. 제가 사용한 제품은 물을 뿌려주는 기능이나 물탱크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, 무선으로 된 물걸레 청소기라는 가전이 주는 편리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. 손걸레질로 마무리를 해야 마음이 후련한 그런 청소 습관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정말 강추하는 그런 생활 가전입니다. 그런데 아니, 청소기도 돌리고 또 물걸레 청소기도 또 해야 돼? 하는 분들은, 제가 최근에 에브리봇 엣지라는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해봤는데, 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얘는 뭐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얼룩을 빠짐없이 골고루 닦아주는 것만큼은 아니지만, 그래도 우리가 손바닥 힘으로 살짝 눌러 닦는 그 정도의 효과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. 로봇 청소기라서 그냥 먼지 청소만 해주고, 얘를 딱 켜주면 자기가 집안 곳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그냥 닦아주는 거예요.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자기 혼자 다니면서 닦다가 앞에 또 쿵쿵 박히면 방향 전환도 하고, 앞에 어떤 턱이 있거나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면은 인지해서 돌아가기도 하고, 근데 또 맵핑 기능은 없어가지고 닦았던 곳을 또 닦기도 하고, 어쩔 때는 못 닦는 곳도 생기기도 해요.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얘 지금 잘 닦고 있는 거 맞아? 싶기도 한데요. 또 걸레질을 해놓은 거를 결과물을 보면 한 공간에 한 90% 이상은 잘 닦아놔요. 또 바닥도 아주 반질반질해져 있어서 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로는 제 역할을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아쉬운 거는 아주 낮은 턱도 못 올라가서요. 우리가 왜 PVC 매트 같은 거 집에 아이들 있는 집에 매트 깔잖아요. 그런 거 스스로 못 올라가고요. 문턱도 못 넘어가서 문턱이 있는 집은 방마다 좀 옮겨줘야 되는 그런 수고. 그리고 물통이 있어서 걸레가 마르지 않게 잘 닦게 해주는데, 이게 또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가 되면 물 부족 알림이 뜨고는 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핑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방 저방 이렇게 빠짐없이 다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닦이는 공간이 또 가끔씩 생기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물걸레질을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먼지 제거는 좀 습관이 돼서 어느 정도 하는데 물걸레질까지 할 체력이 안 되고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면 좋죠. 청소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. 그냥 전원 켜두고 그냥 잊고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아주 맨질맨질하게 잘 만들어놔요. 아직 센서가 좀 아쉽고 매핑 기능도 부족하지만 우리 집이 좀 넓거나 살림을 좀 간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그런 제품입니다.
그런데 아니 이왕 살림 편하게 하는 거 이왕 돈 쓰는 거 먼지 청소랑 물걸레가 함께 되는 그런 로봇 청소기가 낫지 않겠어? 하는 마음도 생기실 거예요. 이전 로봇 청소기 후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얇은 물걸레가 달린 그런 로봇 청소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닥을 닦아주는 용도의 물걸레는 아니에요. 제가 사용했던 로봇 청소기 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디자인의 로봇 청소기에 달려있는 물걸레는요 구조가 이렇게 앞쪽에 먼지를 먼저 흡입하고 지나가면 남아있는 미세한 먼지를 한 번 더 훑어주는 그 정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걸레 그 특유의 찌든 데까지 닦아주는 것은 기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걸레를 생각을 하면 이런 디자인의 로봇 청소기는 사면 안 되겠죠. 마지막으로 요거는 LG에서 나온 무선 청소기 코드 제로인데요. 사실 이 제품도 흡입 브러쉬가 메인이고 물걸레 키트로 바꿔 끼우면 무선 물걸레 청소기처럼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청소기예요. 그래서 가격대가 높은 만큼 물걸레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무선 청소기에 달려있는 물걸레는 또 어느 정도 활용이 될 것인가는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 코드 제로에 포함된 물걸레 키트 는 앞서 나온 휴스톰이랑 비슷한 원리 호떡 같은 걸레 두 개를 딱 붙여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닦아내는 그런 방식이고요. 걸레가 작은 편인데 물 보관 탱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닦는 도간에는 계속 물이 걸레 쪽으로 스며드는 그래서 걸레질의 성능을 유지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물걸레 키트 앞쪽에 먼지를 흡입하는 부분이 함께 있어요. 물론 메인 브러쉬처럼 강력한 흡입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물걸레질을 할 때 간혹 머리카락이나 작은 조각 같은 게 있으면은 바로 흡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흡입력은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공 청소를 한 뒤에 물걸레만 따로 돌릴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청소하고 또 식구가 많이 없어서 깨끗함이 유지되는 그런 집은 바닥이 별로 안 더러운 집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냥 이 물걸레 키트로 어느 정도 먼지 흡입도 하면서 동시에 물걸레질까지 간편하게 청소하기에는 참 편하고 좋겠더라고요. 그런데 그냥 물걸레 청소기로만 바라보자면 앞에 나온 물걸레 전용 청소기인 오토비스나 휴스턴보다 물걸레 청소 자체는 좀 덜 되는 느낌이다. 왜냐면 일단 오토비스 처럼 눌러서 닦아주는 느낌도 아니었고 휴스톰처럼 큼직큼직하게 넓은 면적을 빠르게 닦아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원리는 휴스톰이랑 같아서 얼룩 자체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잘 지워지고요. 가벼운 발바닥 자국 같은 것도 아주 맴들맴들하게 잘 닦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 제품은 무선 청소기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물걸레 키트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지만 물걸레 청소기로만 보자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물걸레 전용 청소기든 부수적으로 딸린 물걸레 기능이든 아직 팔 아프게 손걸레를 이용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우리 집이 그러하다면 밀대걸레랑 비교도 안 되게 쉽게 잘 닦이는 그런 물걸레 청소기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. 공주부였습니다.